다니엘 808 후에마이 2023년 8월 6일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오후에도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후에는 또 뜻하지 않는 가족 간에 또좀 의견이 맞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,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환경과 사람에게 휩쓸리게 쉽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제 마음에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. 오직 여호와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갔습니다.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셔서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말씀이 제 평생에 제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